요즘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앱이나 아니면 어플로 보험 청구를 손쉽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어플이나 앱으로 사용하면 보험금 청구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셋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입자분들한테 손쉽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만든 보험금 청구 앱이나 어플을 사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설명할까 합니다. 일단은 가입자분들은 매우 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그 청구 양식서를 발급받고 보험금 청구 서류와 함께 팩스로 청구하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단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앱과 그리고 어플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청구하면 그 다음 날이나 2, 3일 안에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나 가입자분들께서는 매우 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고객분들이나 가입자분들에게 손쉽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구 앱을 과연 만들었을까요? 혹은 민원이 많아져서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이 청구 앱을 만들었을까요? 꼼수고요. 아무래도 보험 청구할 때그 금액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 청구 앱을 만든 게된 겁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청구했다 보니까 중간에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가 같이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거나 아니면은 보험금 금액이 작게 나오면 가입자분들은 설계사들한테 적게 나왔다 아니면 이게 늦냐 하고 하소연이나 민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담당 설계사들은 저를 믿고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사정사나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 이렇게 지급이 늦게 되냐 하고 따지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적게 나오면 입원 일당이나 진단금 혹은 입원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왜 적게 나왔냐고 따지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설계사들은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가입자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받아서 영업이 더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청구 앱이나 어플을 통해서 가입자분께서 청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보험금 심사팀은 전문가인 설계사들보다는 오히려 계약자나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더 쉽게 갑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서나 아니면은 뭐 의료비나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아니면 늦게 된다. 혹은 지금 돈 계산해 봤더니 비급여 부분은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되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러고 횡포를 논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자분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 그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담당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가 아니 왜 지급이 늦게 되냐 아니면 왜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오냐 하고 클레임이나 민원을 걸어서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빨리 지급이 됐던가 아니면은 딱 알맞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바로 계약자와 보험사 다이렉트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게 나오거나 혹은 횡포를 나서 서류를 더 많이 받아서 그 서류를 딴지 걸어서 금액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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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맞는 꼼수라는 겁니다. 물론 계약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쉽게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구나. 근데 나는 이 정도 금액을 생각했는데 왜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근데 보험사나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맞겠지. 설마 틀리게 나오겠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10건 중에 6건은 적게 나오거나 잘못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꼭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계약자분께서 어플 통해서 보험사를 바로 다이렉트로 청구하면 저는 중간에 관리를 안 하고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영업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조직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저를 통해서 저는 꼭 보험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알맞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저를 통해서 하면 제가 바로 보험금 심사팀과 통화를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급이 될수 있도록 제가 더 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이 좀 많을 수가 있겠지만
저를 믿고 가입자분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빨리 지급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서포트한다는 거죠. 대부분 설계사들은 아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혹은 그냥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청구하면은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면 더 늦어요 이러고 게을리하던가 아니면은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담당 설계사가 정말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설계사분께서 본인이 권유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믿고 가입했던 수많은 가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IT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금 청구 앱과 그리고 어플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물론 자잘한 금액들은 바로 동계산이 쉬운 손쉽게 보험 청구하고 지급받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큰 건이나 아니면 아리송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청구해서 알맞은 보험금과 그리고 빠른 청구 고그 지급을 받는 게 가입자분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